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황혜수 차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고려화영과 DNF, 그다음에 CJ대한통운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안에서 주가 탄력은 어떤 기업들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DNF를 말씀드리겠는데요. DNF 같은 경우는 반도체 EUV와 함께 그 미세공정의 그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전구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솔브레인이 주당 4만 8천 원에 인수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요. 이는 삼성전자양 전구체 일체를 납품하려고 하는 그 솔브레인의 어떤 그 의도가 있었던 인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말씀드린 대로 EUV 사업에 관련된 전구체 사업이 가장 크게 삼성향으로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향후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동안 삼성 쪽에 전구체를 납품한 업체는 일본 회사 아데카공업이라는 업체가 독점 공급을 해왔지만 일본의 어떤 특허 문제로 더 이상 공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삼성향 그 미세공정의 전구체 납품은 DNF가 담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 내년에 실적 성장도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폴란드향 2차 수주가 확정이 되었다는 수주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해외 수주 기대감이 유효하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루마니아의 K9 그리고 호주의 레드백 결과가 대기 중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적인 해외 수주의 모멘텀도 유효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동유럽 중심으로 한 어떤 포병 전력이 보충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실적적인 측면으로도 내년부터 해외 수출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익 성장이 매분기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 같은 경우 하나오션의 경우도 내년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있고 해외 수출 추진 중인 잠수함 관련해서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배터리 납품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그룹에서의 어떤 방산 수출의 선두주자로서 꾸준하게 이익 성장이 해외 매출 중심으로 한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